데리고 들어와.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 자식 잡아오라고 했니? 안 했니? 그 자식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형님. 절대로 못 잡습니다, 형님. 우리나라에서 그 자식을 잡았다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형님? 저 섬나라에서 하루 종일 주고 잔창 해놓을만 하는 까망이라고 있다.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제가. 근데 스킨 해루질이야. 예? 스킨 뭐요? 이 장수 해루질이라고 이래 했기야. 저 상만이보다 수영을 못합니다, 형님. 그래 말고 있다. 갔다 와라. 예?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 저 수영을 못합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강습 받으면 다 된다더라. 방요. 자, 여러분 오늘 스킨 해루질 배워가지고 바로 해루질을 나가서 다양한 종류를 잡아볼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 전에 강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강습 먼저 받을 건데, 군소 너무 많이 처먹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를 살려주실 분입니다. 네, 제주의 법칙의 까망이라고 하고요. 작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작게 운영하고 있지만 나중에 커질 뿐이고, 왜냐면은 이 잡는 게 클래스가 다릅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의 생면줄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저는 소개 안 해주실. 아 이제 그만 할 때 됐잖아.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스킨 해루질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요, 크레이피시죠. 잡아본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죠? 그럼요. 근데 잘 안 나와서 이게 운빨이 좋으면 진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프로로 하고 저의 막아라는 나레이션이 들어갑니다. 나레이션 on. 자, 버리는 뒤를 따라 들어가도록. 꾸럭꾸럭꾸럭꾸럭꾸럭. 자,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밀치대가 보입니다. 저건 밀치라고 하는데 숨이 벅차 내리발.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파도가 꽤 치는 상황이지만 까망님의 인솔하에 아주 안전하게 했습니다. 생선한테 머리 펀치 처음 당해보네. 밀치가 진짜 수만 마리가 있었어. 아우, 물건이 날라다녀. 내가 말하고 있잖아, 리발을게요. 자, 아 분열. 아 참, 어쨌든 굉장히 안전하게 꼬르꼬르꼬르꼬르 리발 꼬르꼬르. 저기 바닥에 깔린 게 전부 성게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절대로 건들지도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울이 높죠? 네. 멀리 할 수도 있어요. 까망님이 이렇게 중간중간 챙겨주시거나 꼬르꼬르꼬르 리바 꼬르꼬르 천천히 들어가 꼬르꼬르. 자, 그럼 오늘 최종 목표인 크레이피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피쉬래기야? 쉬래기 로즘래기 어딨니? 크레이피쉬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멸치 한 마리가 지나가더니 잠시 후 수만 마리의 멸치떼가 나타납니다. 제가 물속에서 라가리만 벌릴 수 있었으면 너네는 다 리저섰어. 자, 그때 무언가 발견해서 바로 잠시 후. 저건 쏨뱅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더럽게 빠릅니다. 아마 놓칠 거예요. 어이구. 너는 지옥에서 보자. 자, 지금 까망님이 뭘 잡고 계시는데, 뭐지 크레이피쉬 뭐지. 오, 박스피쉬라고 하는 보고종류의 어류입니다.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있죠. 막상 잡아보니 엄청 딱딱해서 제 것 같은 느낌이야. 구라님, 요 귀여운 레끼는 방생해줄게요. 또다시 까망님이 뭘 잡아오시는데, 야 이번에는 가시복을 잡아오셨습니다. 헌터 빵레끼 꿀빨면서 따봉지만 하고 있죠. 툭툭 치면 가시를 세우며 몸을 굉장히 부풀린 종류입니다. 그래서 숨이 짧아리바. 자, 이번에 까망님은 웃으면서 뭘 건네주시는데, 원뿔군소네 리발. 펀치레기야! 이 원뿔군소가 필리핀 군소인데 예전에 제가 먹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맛은 3년 동안 하수구에서 썩은 폐타이어 맛이 나요. 원뿔군소 버려주세요, 원뿔군소. 호탕하게 쳐오고 다시 꼬록꼬록꼬록꼬록. 빵레끼가 또 꿀에 따봉을 갈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까망님이 뭘 잡으셨다는 건데. 와, 초대형 볼락입니다. 크기 비교해보시면 손바닥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가시복을 한 번 더 봤는데 잡는 데 실패합니다. 조심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해루질 할 때 이렇게 사방에 랜턴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이 룸뽕 리발레끼야. 저거 분명히 렁브르다 저거. 자, 이제 크레이피쉬를 찾으러 잠수해서 들어가보니 쫄봉레끼들밖에 없네. 보고는 잡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손질은 무조건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절대 대충해서 손질해서 드시지 마세요. Don't try this. 손질 모르겠다. 혹시 드시면 바로 랄렐루야. 자, 여러분 드디어 어둠 속에서 뭔가 나옵니다. 또 가시복이네 리발.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들어와. 상만한 옳지. 잘했어. Jesus Christ. 저기 볼락레끼 한 마리 더 숨어있네요. 이 녀석들 잡을 땐 툭툭 쳐서 족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됩니다. 발버둥 쳐도 못 나가이 레끼야. 자, 여러분 커다란 상어, 아니 숭어가 나타났습니다. 얼핏 보면 댐프시러 여섯 대 쳐맞은 레끼 상어 같죠? 간을 슬슬 보다가 일로와 이래 꺼져 이 지옥으로 가버려. 자, 여러분 저는 체력에 다해서 이름 모를 마지막 물고기 잡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까망님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잠시 후. 왜요? 에? 와씨, 와 여러분 대박! 우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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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와 역시 가만히 와 와 이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야겠다 기깔나는 나레이션 끝! 자, 여러분 지금 대박인 게 크레이피쉬를 잡았습니다. 아 역시 까망님이 잡으셨는데 어항에 넣어놓고 지금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뭐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까 보니까 물안경에 반이 눈이 차있거든요. 코에 물이 계속 들어와서 비염 다 사라졌네. 라삭라삭. 와, 자, 여러분 이게 진짜 크레이피쉬인데 크게 한번 보세요. 와. 그러면 사이즈 어떤 거예요? 한 중상? 중상. 이거를 살아있는 거를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잡은 거 아니면은 절대 볼 수 없는 거고 매일매일 다녔을 때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근데 그거를 오늘 잡은 거네요. 야, 이 채 대박이다. 꼬리가 제 손바닥만 하고 몸통은 더 커. 우와. 엄청 뾰족뾰족하네. 그 저희 오늘 이걸로 뭘 해 먹죠? 회. 아, 이게 사실 정글의 법칙 나올 때 크레이피쉬 회가 있잖아요. 그거 이거는 살아있는 거 아니면 회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를 잡은 김에 여러분 바로 회로 한번 처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펀치랄게요. 근데 얘는 사실 더듬이도 굵어가지고 더듬이도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죠? 크레이피쉬 더듬이 먹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헌터빵님이요. 네. 안녕, 너 곧 뒤져. 괜찮겠어? 간지러우세요? 아니 아파. 저런 얼굴 비교하면. 아,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거 말고도 무늬 오징어도 한번 잡았었거든요. 무늬 오징어도 이번에 같이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크레이피쉬랑 같이 잡아온 무늬 오징어입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 하나 긴 게 생식기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럼 넌 생식기랑 교감 좀 해봐. 자 이제 가자. 펀치레기야. 오 살았어. 인공. 오 자 여러분 이제 두 마리 전부 다 요리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손질 개꿀입니다. 제가 안 해요. 오늘 까망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일단은 고통 없이 조심히 가. 라삭. 고통 있는데요? 진짜 힘을 엄청 쓰고 계시는데 너무 딱딱해서 안 잘립니다.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일본에서 코코넛 크랩을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잘랐거든요. 할머니가요? 네. 에이 그렇게 할머니라고 하면 까망님 지금 뭐가 돼요? 까망님 지금 손에 핏대 다 쓰고 계신데요. 자 꼬리 좀 끊어주고. 와, 이야 맞았다. 우와 우와 뭐야 방금 우와. 통하고 튀어나와 약간 로추 아, 살 한번 만져볼게요. 탱탱해요. 우와 와 이거 진짜 개대박이다. 아이고 예, 예. 라가리 떤다. 아이고 예, 떨지마 펀치할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자를게요. 우와 이게 뭐야. 라삭 사무라이. 그럼 제가 라삭 할 때가 사무라이 가능하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뾰로꽁. 뾰로꽁은 처음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만졌잖아요. 엄청 찐득거려요 지금. 엄청 찐득거리죠. 리블레블레 할게요. 지금 바로 이거 하나 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 어, 아니 까마귀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까마귀 먼저.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소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번 살만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오 소리 뭐야? 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회의 맛이에요. 까마귀 먼저 드세요. 아 이게 무슨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하지? 약간 이렇게 미루는 맛이 맞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난 괜찮은데 짭조름하니 식감이 귤 속살 그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까마님 이제 드디어 안심 먹고 드시는구나. 주베르. 오독오독하죠 뭔가. 귤 같은 느낌. 네 그죠. 달짝지근한 맛이 확실히 나요. 아 단맛이 났어요? 달짝지근한데요? 그리고 짭조름하고. 제가 먹기 전에 이거를 먹어가지고 이거. 내 여자친구가 해온 건데 왜 먹었대? 리발렉게 또. 나 이거 해준 적 없는데 리발렉게. 라삭 사무라이. 라삭 뾰루통. 이야. 스님도 한 입 여기. 아 히팅 아니야. 아 안 드셨다. 아, 나 안 줘서 손 삐집 뻔했어. 아 추베르 먹어봐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어 뭐야 이거. 눈물 흘렸어. 너무 맛있어서. 왜 검은색이 나왔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진짜 처음 먹어보는. 이게 사실 정글의 법칙 보면서 크레이피쉬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맛이. 왜냐면 다른 거는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못 구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지금 안에 속살이 미쳤습니다. 이거는 무늬 오징어랑 같이 통찜으로 해가지고 먹을게요. 우와 뜨는 게 아니고 뜯는 거 같은데. 라인 좋으시네. 와우 오 깨알 데코. 네. 저그 같아 저그. 해처리. 접시에다가 하실 줄 몰랐는데. 아. 여기 까마님 펜션이거든요. 현이네라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 왜냐면요 오실 때마다 크레이피쉬 잡아주시거든요. 칼 들고 있으니까 무섭다. 여 사람은 칼 들고 멈추면 안 돼. 와 양이 엄청 많은데. 양이 많아. 아, 이런 플레이팅이 바로 나오시네요.
아 이거 수세미. 예. 갑각류는 옅은 파란 느낌의 피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헤모시아닌이라고 해가지고 와. 불이랑 철분이 합치면은 이런 색깔이 나오고요. 사람은 헤모글로빈. 헤모시아닌, 사람은 헤모글로빈. 아, 군소는요? 군소 헤모시아글로빈. 일단 여러분 크레이피쉬 회 완성됐고 바로 얘랑 자 저기 자고 있는 무늬 오징어 통찜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거 하려고. 아 그러니까요. 워터야? 아, 처음 하면 다이어트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래퍼 한 분이랑 콜라보 했는데 워터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현타와서 진행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술을 좀 넣어줍니다. 저 누나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어우야 구독 시켜줄게. 아 둘이 되게 잘 맞는다. 부르님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괜찮아요. 야 긴장해라. 아야 긴장 안 해. 아 싫어. 나도 데려가기 싫어 이 사람. 자 여러분 이렇게 무늬 오징어 넣고 물 넣고 한라산 조금 넣고 바로 닫아버리고 파이어 파이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아 이거 해야지. 아 우리 카메라맨 없는데 빈자리가 필요 없네. 자 바로 나올게요. 아니 왜 안 열려 문이. 민망하게 다시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5분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어. 와. 오, 크레이피쉬보다 비주얼 좋은데요? 근데 이거 생식기 누가 먹을 거예요? 제가요. 갑은 누가 먹을 거예요? 갑이 먹어야죠. 까망님이 갑 아니에요? 여기 펜션 주인인데? 제가 봤을 때 보건이 먹은 게 좀 어울리긴 해요. 눈 봐봐, 눈. 허해졌어. 어, 그러네. 궁예네, 궁예. 얘 잠시 거. 빼두고. 이야. 크레이피쉬. 자, 여러분, 이렇게 크레이피쉬 대가리를 넣어버리고, 닫고, 바로 파이! 아! 까망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얘도 익힐 때까지 한번 있어보고 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우. 자, 여러분 지금 안에 살 여기 튀어나온 거 보세요. 와, 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약간 반숙 느낌으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다리를 잘 넣어. 네. 예.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왜 계속 미루세요? 자, 제가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맛백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개미쳤어요. 이거는 이거 초장이 필요 없는데 이미 짭짤함이 너무 많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시베르 발발. 멋있죠. 다 자른 다음. 아. 아 이렇게 됐구나. 우선 이제 통으로 자를게요. 라삭 라삭. 자꾸 현타 오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무늬 오징어 통찜이랑 크레이피쉬 회 크레이피쉬 찜이 완성돼서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잘라. 여러분 더듬이 살 좀 보세요. 와. 아 더듬이부터 먹는 거예요? 네. 더듬이는 먹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더듬이 먹어볼게요. 초배를. 간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금이 전부 다 절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소금이야? 그냥 소금이야. 와 너무 맛있어. 와 이것은 또 그렇게 하면 열려지나요? 네. 뜨겁지 않으세요? 아 뜨거워. 그쪽을 조사놓고 열어버려. 와 이게 내장인가 봐. 여기에 찍어 먹으라 그랬는데. 아 여기에다가? 우와 이 내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진짜 크리파스탄 맞나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우와. 먹읍시다. 요 다리를 크레이피쉬 내장에다가 코코코 이렇게 찌워가지고 자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크림 파스타네. 크림 파스타. 이거 껍질도 같이 먹었어요? 예. 그 딱딱해요. 그냥 이렇게 딱딱. 이거 제가 평생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0.1%만 먹을 수 있는. 이거 무늬 오징어 괜히 한 거 같은데. 이따 먹을게요. 이따 먹을게요. 여기 살 이렇게 딱 퍼가지고. 우와, 뭐야, 뭐야, 나 뭐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모짜렐라인가? 점액질 이런 거 별로. 초베르! 와, 너무 미쳤다. 이게 다 살입니다, 이게.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초베르! 와. 이거 다리살 제대로 안 먹어봤죠? 어, 예, 예. 이렇게 하면 다리살 자면 쭉 나와요. 자, 요 다리살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자 부르님이 오징어 순대 요거를 찍어 먹었는데 자 요거 먹물 가득한 요 오징어 순대에다가 아 오징어 순대래 무늬 오징어에다가 요 크레이피쉬 내장을 찍어가지고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이거는 와 진짜 맛있다. 무늬 오징어는 일반 오징어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를 제대로 한번 먹어볼 건데 야. 제가 요 정도 해가지고 초고추장에 콕 찍어서 바로 초베르. 와
와, 다 필요 없어요. 뭐, 진짜? 드셔보세요. 진짜?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그러면 저 많이 회 먹어봤는데 훨씬 아 달라요. 저도 크레이피쉬 회는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삶아서 짜서 먹었지 처음 먹어본. 추배륙 가능하신가요? 추배륙.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 마음에 마음을 저를 내려놓고 갈 수 있다. 추배륵. 맛있죠? 맛있어. 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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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는 수저로 떠서 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초장 찍으라 안 찍으라 너무 달라요. 근데 주베르 팔 때 제 웃긴 게 뭐냐면 이때까지 제 유행어 따라한 사람 중에 가장 연장자예요. 근데 아, 가장 잘하세요. 주베르. 와 회 미쳤다. 지금 알람 올렸어 모닝콜. 지금 몇 시예요? 4시 52분. 새벽 4시 52분. 저희 또 아침 10시에 일어나야 되죠. 제주도 오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뭐 크레이피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을 줄 몰랐어요. 약간 어떤 그 이 뭐 이거 해야 돼? 이거 뭔데? 아 가망님이 참 잘하시네. 가망 한번 질러주세요. 아 또 내려놔요. 주베르. 여기서 저희가 스킨에르지를 또 할 건데 그때 또 다른 생물을 잡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는 다 같이 추베르브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냈다 뱀이구만.